안녕하세요. 요리사랑입니다. 오늘은 맛있는 고등어 조림 만들어 볼게요. 싱싱한 고등어 선택하셔서 검은 막 핏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. 무 한 토막은 도톰하게 썰어줍니다. 취향에 따라 무 대신 감자 넣으셔도 맛있습니다. 냄비에 무 담고 물 600ml 넣고 감칠맛 나게 다시마 한 조각 넘습니다. 무가 익고 간이 배이도록 10분 정도 중불에서 끓여줍니다. 양파 반개 채 썰고 청양고추 3개 어슷 썰고 대파 흰 부분은 다져줍니다. 다진 대파, 고춧가루 3스푼, 국간장 1스푼, 액젓 1스푼, 맛술 2스푼, 매실청 1스푼, 생강청 반스푼, 다진 마늘 1스푼, 된장 반스푼, 고추장 1스푼, 후추 조금. 물 100ml 넣고 달달 개어줍니다. 10분 끓인 후 다시마는 건져냅니다. 고등어 올리고 양념장 골고루 얹어줍니다. 생선 비린내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나요? 싱싱한 고등어를 선택하시면 비린 맛이 덜 나며 쌀뜨물 물에 잠시 담갔다 씻어도 비린 맛을 잡을 수 있고 된장술, 생강, 매실청, 후추가루가 비린 맛을 잡을 수 있으니 꼭 챙겨 넣어보세요. 양파, 대파, 청양고추 넣고 뚜껑 덮고 중불에서 15분 끓여줍니다. 와우, 맛있는 냄새가 벌써 밥을 부릅니다. 간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 추가하시면 됩니다. 맛있는 고등어 조림 완성! 무 대신 감자 넣어 드셔도 맛있으니 맛있게 드시고 건강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